PBA 결승전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한 배치, 재미있는 배치 5개를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하고 공략법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샷 선택합니다. PBA 에필로그. 아쉬웠던 장면 5배치. 네 번째 배치입니다. 제가 어제 이 배치를 연습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배치는 일단 내공과 일목적구인 흰공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고 무회전으로 친다고 해도 두께를 정확하게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렵고요. 모리 유스케 선수 같은 경우엔 여기 잘 맞은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배치의 경우에도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공략법을 계산하는데 흰공이 이 선상에 있으면 흰공의 위치수는 1. 그런데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1이 좀 모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공과 흰공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 제로인데 기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과 여기에서 생긴 1이 채 되지 않는 거를 합해서 1로 보고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1, 2, 3.5가 되는데 3.5 또는 2분의 1도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쳐서 흰 공의 왼쪽 8분의 3.5 또는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여기에 들어와서 득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과 흰 공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무회전으로 친다 하더라도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정확한 득점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계산법을 하나 더 사용해서 검산을 하면 좋은데요.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적당히 맞췄을 때 2분의 1 두께 정도로 맞췄을 때 내공이 가는 방향은 여기 어딘데 이 근처에서 저 빨간 공에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5 and up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5 and up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90이니까 이런 식으로 70 또는 80 이렇게 간다면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볼 시스템으로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생각하고 그리고 5 and up 시스템으로 1쿠션, 2쿠션 지점을 예상한 후에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무회전으로 흰 공의 왼쪽 2분의 1 또는 8분의 3.5의 두께를 쳐서 1쿠션, 2쿠션 이렇게 맞고 여기에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면 생각일 뿐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치는 것과 갖지 않고 치는 것에는 확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으로 흰공의 왼쪽 2분의 1 또는 그것보다 미세하게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아, 겨우 네번 만인가요? 다섯 번 만인가요? 네, 성공을 했는데 이번 배치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이렇게 보내면 득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면 된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공과 빨간 공은 1.5칸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4.5칸이라고 하면, 볼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무회전 빨간 공의 왼쪽 8분의 1 정도 되는 얇은 두께.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의외로 한 번의 시도에 성공을 했는데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빨간 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어서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모리 선수가 시도한 앞돌리기 길게 또는 더블 쿠션 정도가 현실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길게 다시 한번 연습 겸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BA 결승전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한 배치, 네 번째 배치까지 소개했는데 이번 배치는 뭐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또 하나 마지막 배치가 남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박사의 DPS